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9개 회원교단과 함께 네팔 이재민 지원을 위한 네팔 지진 한국교회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책협의회는 네팔 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와 교회 재건, 고아 지원 사업, 하수 시스템 개량, 치유 프로젝트 등 중장기 복구 사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은 오늘 임원회를 열고 앞으로 2주 동안 회원 교단들과 함께 2억 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펼쳐 기독 NGO를 통해 피해 지역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